동굴 쪽에 조금 더 신경 쓴 부분이 있는데 아,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한 마리만? 직접 경복궁이나 창덕궁 이런 데를 가서 앉아보고 배들려 보고 사진을 찍고 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드디어 공개된 아침의 나라 서울! 트레일러가 공개된 순간부터 한국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고증이 잘 되었다고 아주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오늘 그 아침의 나라 서울 배경 디자인을 하신 분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검사막에서 배경 디자인을 맡고 있는 윤영준입니다. 네, 배경 디자인이 어떤 일을 하나요? 검은사막에 들어가는 어셋, 그러니까 오브젝트들을 만들고요. 이제 배경 레벨을 꾸미면서 모험가님들이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약간 경복궁이나 뭐 이런 궁궐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복궁은 좀 특별한 작업이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실제 존재하는 그치? 그런 건물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획팀, 디자인팀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환경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게임적인 요소를 좀 넣고 싶다라고 말씀 주시면 사전조사를 좀 먼저 하고 스캔팀에서 출동을 해서 그 경복궁 전체를 이제 드론을 띄워서 경복궁 이제 근정전에 있는 12지상, 그리고 뭐 해태, 석상들 예, 그런 것들을 다 스캔하고요. 오브젝트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더미를 빠르게 만들어주시면 이제 그 레벨 하시는 분들이 배치를 해가면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툴과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블렌더를 주 메인 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지브러시, 뭐 텍스 만들 때 뭐 서브스 페인터, 서브스 디자이너, 식생 툴로는 대표적으로 스피드트리가 있는데 뭐 기타 여러 가지 툴들은 다른 게임에서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의 나라 서울 비하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개발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을까요? 저희 문화재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조심스러웠고 네. 어떻게 하면 고증을 잘 표현해서 이제 저희 모험가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거의 뭐 고증 100% 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게임 속의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아침의 나라 서울 쪽 네. 맵이 좀 많이 큽니다. 저희 현재 나와 있는 칼페온? 칼페온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수준인데요. 저희가 정말 그 문화재를 다 모두 다 고증해서 넣고 싶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아마 플레이가 거의 어려울 정도로 프레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무거워지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모험가님들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에 신경 쓰면서 네, 그렇게 작업을 했던 거 기억에 좀 남네요. 혹시 아침의 나라 서울이 이 전과 좀 차별점이 있을까요? 궁궐 쪽에 조금 더 신경 쓴 부분이 있는데 차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연의 경치를 빌려오는 거. 오. 한옥에 네. 특별히 창문과 문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 이유가 그 문을 활짝 열면 이제 자연의 경치가 그 문 틀 안에 들어오게 문을 열어두면 그게 그냥 액자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한옥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색이 있는 식생을 많이 심어가지고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그 디테일을 좀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건물이 되게 복잡해요. 그쵸. 처마 밑에 뭐 공포, 단청, 그리고 뭐 기둥 한옥만의 기법이 있거든요. 네. 직접 경복궁이나 창덕궁 이런 데를 가서 만져보고 예,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찍고 배경 디자인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네. 현실감이거든요. 직접 가서 뭐 단차, 네. 높이, 두께, 그리고 질감 이런 것들을 만져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어요.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해서 한국사 혹은 뭐 이제 한옥 이런 네. 건축책도 이제 보고 또 한국유산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따로 받아서 직접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궁궐 말고 다른 기억에 남는 장소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광화문이 월대까지는 복원이 됐어요. 근데 그 광화문 월대 앞에 육조거리는 복원이 안 되거든요. 거기는 그냥 빌딩이나 대로교가 깔려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정부청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육조거리도 제가 복원을 했고요. 우와. 그리고 그 사냥터로는 길드레이드 세팅이 돼 있을 겁니다. 오. 한국의 이제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이제 몬스터 컨셉을 잡아주셨어요. 장화홍련전, 네. 뭐 처용전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걸맞게 저희가 환경도 놓치지 않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국에 가면 매화가 엄청나게 많이 피어있고 그리고 거기 폭포가 또 절경입니다. 한번 꼭 가서 보셨으면, 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금수랑 고향이 될 만한 배경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이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재미와 디테일까지 살리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과 협업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원래 공식적으로 협업을 해야 되는 팀이 아니더라도 네. 검은사막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주시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아이치의 나라 서울을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사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희가 놓쳤던 부분을 좀 많이 찾아주셨어요. 어떤 거예요? 광화문을 지나서 금전전을 가는 길에 네. 영재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그 영재교 주변으로 천록이라고 하는 이제 석상이 예, 네 마리가 올라가 있어요. 아, 그 다리를 지키는 약간 석상인 건가요? 어, 네네. 네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이제 혓바닥을 멜롱하고 내밀고 있더라고요. 아,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한 마리만요? 와. 놓칠 뻔했는데, 네. 예, 뭐 아주 재밌는 사실을 그분께서 알려주셔서 네. 게임 속에 넣어서 이제 모한가님도 즐길 수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그 서울 수도 안에는 경복궁과 창덕궁을 다 같이 이제 표현을 해놔가지고 외국 모험가님들은 이제 굳이 멀리 안 가도 한 곳에서 이제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서울 여행 오는 겸 재밌게 플레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펄어비스의 배경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게임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네, 저희 검은 사막을 정말 사랑하시고 저희가 만들게 될 붉은 사막을 정말 사랑하시게 되면 게임 개발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거 하나만 준비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될 것 같습니다. 검은 사막 아침의 나라 서울은 바로 플레이가 가능하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재밌는 디테일을 꼭 발견하시면서 플레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